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동시 호가가 1710선에서 들어갔고요. 코스닥도 520선에서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동시 호가 상황에서 종목별의 움직임 볼까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보합권,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3%의 상승권. 오늘은 네이버가 무엇보다도 좀 눈에 띄네요. 7%. 지금 동시 호가에서 호가 계속 올리고 있는 쪽은 네이버가 가장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J이요. 정말 매매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조금 더 매물의 압박이 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0.5%의 상승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역시 서상현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사실 크게 급등락이 없으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 좀 낙폭은 줄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도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건지. 어쨌든 장마가 무려 어제 오늘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쵸. 금요일이라서 주말이라서일까요? 그 외에는 없나요? 아니면 다른 소식이 또 점검이 되나요? 그렇죠. 네네. 일단은 네. 코로나고요. 코로나 다시 코로나하고 네. 화웨이. 화웨이. 폭스바겐. 폭스바겐 맞네요. 하나 좀 알려주세요. 예예. 예. 지수가 이제 처음에 4% 넘게. 거의 5%로 시작했잖아요. 네네. 4.14, 4.32 많이 올랐죠. 4% 넘게 시작을 했던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이때부터 밀립니다. 미증시가 미국 시간의 선물도 이 근처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일부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 쪽의 의원들이 일단 오늘 통화를 시켜야 하잖아요. 27일이니까 거기서는 이제 오늘이네요. 예예. 예. 오늘 네. 통화를 시켜야 되는데. 원래 이제 어저께 곧바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바로 이제 소집을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은 딜레이 되면서 절차상 문제로 그 다음에 자가격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워싱턴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뭐 어쩌저쩌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표결을 해야 된다. 그럼 나는 알고 있어. 어차피 뭐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왜 의회로부터 통보가 안 온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일부 절차상의 문제. 아 그러니까 오라고 해야 되는 통보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네. 전에 이거를 통보를 해야 돼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거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이거 문제를 삼을 수 있을 만한 이기적인 낸시 펠로시가 그랬거든요. 이기적인 의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꼭 통과를 시킬 거다. 그게 이제 장 후반에 올라갔던 요인이고요. 이게. 그 전부터 일단 24시간 전에 통보를 못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와야 되는데 내용들이 또 무슨 보도들이 있었냐면 여기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네. 의원들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부가 좀 흩어져 있었고 자가격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오는 시간이라든지 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표결을 하려면 이거 혹시 그쵸? 딜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와서 이제 네, 코로나 확진 이게 저기 그럼 팀장님 화상회의라면 안 돼요? 그러게요. 그거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나? 절차상의 문제니까. 그러면서 시장이 갑자기 미국 증시 미국 선물 시장도 시간외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오늘 하원 통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호적인 내용도 있었고 트럼프가 또 시진핑하고 또 한다고 했고 전화 통화도 한다고 했고. 그것도 이제 무역협상과 관련돼가지고 새로운 무역협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당히 긍정적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4% 넘게 급등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적어요. 왜냐하면 어제 야간선물이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5%. 네,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 시간의 선물 자체가 흘러내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같이. 네, 폭스바겐은 또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갑자기 나온 뉴스가 폭스바겐이 ECB에 긴급자금 대출 요청을 했어요. 아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게 또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예. 폭스바겐이 지난주부터 다 그 공장을 멈췄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월급이 안 나가나. 아무튼 거기도 좀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네. 전반적으로. 네.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 그럼 또 이것도 걱정하죠.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네. 나오면서 시장에 문제가 좀 있었죠. 네. 요런 뉴스. 네. 요런 뉴스 때문에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전화를 한다네. 야,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 좋겠네라고 하면서 버티다가 갑자기 코스닥이 확 밀리기 시작합니다. 코스닥 밀리는 종목 그 몰리게 됐던 요인 중에 하나는 뭐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를 끌어올렸던 진단키트 관련된 그 기업들이 확 밀렸죠. 네. 그러면서 일단은 뭐 지수 자체도 많이 밀렸는데 이 시간 정도부터 해가지고 미국 시간의 선물 자체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낙폭을 줄이기 시작하죠. 다시 이렇게 조지더라고요. 그 예. 이유가 뭐냐면 낸시 펠로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뭐 그거 관련돼서 이제 투표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의원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민주당만 있어도 과반수니까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우리 그러잖아요. 몇 명 참가할 건지 카톡을 남겨봤더니 네. 뭐 과반수 넘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공화당이 다 안 와도 돼 뭐 이런 식의 아~ 생각을 뭐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아~ 일단은 그러니까 간신히 이제 거죠. 예. 통과를 할 수 예. 있을 만한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전반적으로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낙폭을 좀 축소하는 상승을 우리는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단키트 관련돼가지고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서 네. 그거는 나중에 그게 화웨이랑 연결된 건가요? 아 맞아 화웨이 까먹었네요. 네, 네 그거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화웨이는 네. 이 시간대 돼가지고 네. 우리 빠지기 시작했던 이 시간대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반도체 장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이용해서 만드는 반도체를 하웨이한테 팔지 마라. 그게 또 나온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불거졌고 그랬는데 이제 또 트럼프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언급을 안 했고요. 이제 보도 자체는 뭐 트럼프는 이걸 반대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은 안 줬고 트럼프가 여기에서 시진핑과 관련된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전화통화하고. 네네. 근데 무역협상 자기가 얘기해놓고서는 그와 관련된 얘기는 하질 않았고요. 아직은.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야, 이거 서로 이게 관세 부과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일부 좀 관세 조절 좀 하고, 그다음에 일부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그 관세 부과한 거에서 좀 제외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도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나온 거는 이제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협력한 거 이 정도 그것만 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아직까지는 만약에 거기에서 관세 인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오면 한 단계 더 우리나라 지수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네,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네. 뭐 장중에 나올 수는 있으니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아침에도 저도 그 소식일 것 같은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 끝까지 읽어보면 아니고 이랬었는데 알겠습니다. 장이 다시 한번 이 뉴스 저 뉴스 보면서 좀 출렁임이 있는 그런 시장을 오늘 또 확인을 하게 되네요. 막판으로 갈수록. 자, 동시효과 상황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일단은 코스피는 2% 전후의 움직임, 그리고 코스닥은 1% 전후의 움직임이 계속 동시효과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장을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